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16강전이 속개된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 한국 5명, 중국 10명, 일본 1명. 16강전 구도는 단연 중국의 강세였는데요. 네 경기가 벌어진 16강전 첫날, 여자 랭킹 1위 최정은 중국의 딩하오에게, 여자 랭킹 2위 김은지도 셰커에게 막혔습니다. 또 처음 16강에 진격한 안정기도 중국 3위 당이페이에게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튿날 신진서, 신민준, 양신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신진서만 나홀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신진서의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딩하오로 결정되었습니다. 16일 8강전 첫날 중국의 진이천과 당이페이가 나란히 4강에 올랐고, 17일 둘째 날 경기에서 개인 5연승을 구가하던 신진서는 초반부터 잔실수를 연발한 끝에 중국의 딩하오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선수끼리의 4강전, 18일 첫 경기에서는 신진서를 꺾은 딩하오가 돌풍의 주역 진이청을 제압하며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19일 둘째 날 당이페이와 렌샤오의 대결에서는 당이페이가 렌샤오를 꺾고 결승에 합류했습니다. 2024 슈퍼컵이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슈퍼컵은 바둑, 장기, 체스, 포커 네 종목 최고수를 가리는 대회인데요. 그중에서도 바둑이 가장 눈길이 갑니다. 한중일 레전드 4명이 경쟁을 펼친 2024 슈퍼컵 바둑 레전드 매치. 특별한 무대에서 펼쳐진 특별한 대국. 그 열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날 벌어진 프로기사 121명과 아마기사 77명이 함께 경쟁했던 2024 슈퍼컵 바둑 오픈도 치열했는데요. 속기로 7판을 치르며 서바이벌 경쟁 끝에 우승자를 가렸다고 합니다. 결승전을 포함한 주요 대국은 바둑TV를 통해 방송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극적 명승부를 연출하고 있는 소팔코사놀 2024 레전드리그. 8개 팀이 전후기 7라운드씩 더블리그를 펼쳐 상위 4개 팀만 남겨놓았습니다. 이창호, 양건, 조혜연, 걸출한 신예 레전드의 등장으로 보다 박진감 넘쳤던 2024 시즌이었는데요. 정규 시즌의 열기를 기로한 채 이제 포스트 시즌의 막을 올립니다. 정규 1위 경기고양특례시, 2위 수소도시 완주, 3위 칠곡 황금물류, 4위 스타영천. 과연 어느 팀이 정상에 오를까요? 젊은 라인업 칠곡 황금물류, 노련함이 무기다 서봉수 선우국의 스타영천. 21일 저녁 7시 30분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이 개시됩니다. 경상북도 동해안 북부에 위치한 울진군에서 바둑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정말 전국의 바둑분들이 같이 즐겨하는 대축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300명이 참가했고, 특히 부산, 울산, 창원 등 각 여성연맹 지부에서도 대거 출전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학생부, 여성부, 일반부, 4라운드 경기를 통해 치열한 두뇌 싸움을 펼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 바둑꿈나무들이 참여하여 세대를 잇는 축제로서 가치를 더했습니다. 바둑 대축전에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마음껏 발휘해 주시고, 또 우리 집에서 TV 시청하시고 계시는 바둑 동호인 여러분, 이 내년에는 우리 울진에 오셔가지고 이 바둑 대회 꼭 참석을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울진군에서도 또 해마다 더 나은 대축전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울진에서 뵙겠습니다. 이세돌 국수의 고향, 아름다운 섬들의 고향이기도 한 천사섬 신안.
16, 17 양일간 신안 국민체육센터는 모처럼 젊음의 열기로 넘칩니다. 대학생 바둑대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의 추억이 남는 그런 대회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득 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1회 신안 전인령 전국 대학생 바둑대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젊은 지성과 지략게임 바둑은 퍽 어울리는 조합인데요. 제11회 신안천일염 전국대학생 바둑대회가 16, 17일 이틀간 신안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최강부, 유단자부, 고급부, 그리고 이벤트부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반상의 지성인들은 갈고 닦은 바둑 실력을 마음껏 뽐냈고 진한 우정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초중고생을 광주에서 하고요. 또 시니어 바둑대회라 해서 국수급 이상 50세 넘은 사람도 바둑대회를 하고 또 전남도하고 함께 국수 바둑대회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신화를 알릴 수 있고 또 섬을 알릴 수 있는 사람 젊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여기 있는 체류하는 동안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조금 돌아보면서 느끼면서 힐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건강하게 또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또 섬들을 좀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바둑대회 화이팅! 명지대 바둑학과가 폐과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소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이 새롭게 바둑학과를 개설하여 신입생 모집에 나서 화제입니다. 초대 학과장으로 선임된 유승엽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예전부터 저희 학교가 이제 사이버대학교 중에서 문화와 예술 관련된 전문화된 학교다 보니까 바둑학과에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명지대학교 바둑학과가 폐과된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고3생들 같은 경우에 바둑학과가 없어지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올해 빨리 서둘러서 신입생을 뽑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이버대학교다 보니까 온라인만으로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냥 고등학교 3학년으로 기존 명지대 다니던 그런 식의 학생들이라면 이게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해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수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크게 보면 명지대 바둑학과하고 같습니다만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저희는 조금 더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학교다 보니까 학문적인 내용도 같이 공부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추구하는 방향은 바둑 강사를 많이 양성을 해서 바둑 고급에 기여하는 그런 학생들을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둑을 그렇게 좋아해서 여태까지 바둑을 두어왔다면 또 앞으로 바둑계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용기를 갖고 저희 바둑학과에 한번 지원해서 바둑계의 큰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